정민 씨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4시. 제일 먼저 신문을 보고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네요. 그런데 밥을 짓다 말고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는데요. 아, 오늘 그 하루 일정 그 메일 보면서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바로 출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뭐 애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아침에 이제 구상 같은 거, 제품 개발 이런 거 이제 시작하거든요. 정민 씨가 대표로 있는 이곳은 수원여자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주식회사 JM그린인데요. 워낙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출근을 반겨주는 건 그녀가 만든 제품들 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직접 개발한 알라리쑥이라는 그런 용기인데요. 이렇게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리할 때마다 그 마늘 같은 거 항상 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비닐에다 얼리지 말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비틀고 이렇게 쏙 빼서 바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낸 특허만 해도 40건이 넘고 앞으로 내야 할 제품들도 무궁무진합니다. 틀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려고. 다른 중소기업들도 똑같이 다 느끼시겠지만 힘들게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그거를 이제 똑같이 짝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매출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알라리쑥도 6~7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값싼 재질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짝퉁 소송을 꼭 이겨내서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한편 용희 씨는 아침 7시가 다 돼서야 일어납니다. 바쁘신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저희들 직접 먹을 거 다 챙겨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항상 어머니인 정미 씨와 함께 출근하려고 다짐을 했지만 오늘도 그만 늦어버렸네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울 생각에 용희 씨는 3년 전부터 입사해서 시장 조사와 제품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야 발명왕이세요. 하루 종일 바쁘신데도 아이디어 내시고 특허 내시고 전시회도 다니시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가 많이 사용하니까 김치 사이즈는 너무 좋거든요. 또 이유식에 맞게 이제 이유식 도마라는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포장지에 아기 그림을 놓다든지 네. 그런 방법도 좋죠. 이유식 재료를 이렇게 분리해서 쓸 때 이게 지금 분리 기능이 있으니까 재료를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사업하랴 또 제품 개발하랴 정말 정신없죠. 그렇지만 짝퉁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그 제품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게 하고 싶다는 정미 씨. 정미 씨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펜을 놓지 않습니다.